네, 오늘 성균관 관련된 내용 너무 재밌으셨죠? 이학용 위원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짠이죠. 모두 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하나 투어도 뭐 비슷한 걸 얘기했었는데요. 모두 투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모두 투어가 아웃바운드 하면 하나 투어가 1등인데요. 인바운드는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를 눌렀어요. 인바운드란 건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건데 그 시장은 지금 모두 투어가 1등인데 여기 뭐 써놨잖아요. 앞서 중국 사람도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이 성형 관광 오고 하는 것들, 여의 비즈니스를 지금 모두 투어가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많이 여기 오랫동안 묵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모두 투어가 서울에서도 한 군데 비즈니스 호텔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도 호텔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럼 비즈니스 호텔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국을 겨냥한 성형 모두 투어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IT 전문 기자에 이어 성형 전문 기자로 급부상한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성형 전문 기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유 우재야? 네. 네. 여자분들 성형 수술하고 나면 고민이 있어요. 멍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체험에서 오는 네, 그러니까 멍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멍을 빨리 빼야 이게 또 티가 나니까 멍을 빨리 빼고 싶은데. 네. 그래서 멍을 빼주는 연구가 있어요. 베너플러스라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멍 빼주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네. 멍 빼는 법을 검색했거든요. 네. 뭐 근데 호박국을 먹던가. 네네. 네. 그리고 뭐 네. 계란을 문지르거나 소고기를 붙인다는데 소고기는 비싸고 계란은 팔이 아프잖아요. 네. 그걸 컨셉트로 빅데이터로 분석해 본 거예요. 멍 연구는 아직까지 잡은 애가 없더라. 우린 멍을 시장을 노리자라고 해서 그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여성주의 패션지에다 광고하고 성형외과 앞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멍 빼는 법 검색량보다 베노플러스를 검색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도 잘 활용하고 성형하면은 멍 빼는 연구 딱 유유제야. 네. 그래서 제가 골라줬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그 멍이 빠져요? 이걸 봤는데? 많이 빠진대요. 진짜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들어봤는데 중국인을 겨냥한 모드투어와 멍 빼는 연고를 만드는 유유제야. 여러분은 어떠한 표를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뜨끈뜨끈한 오늘 너무 추운데 떡볶이 함께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집으로 직접 배송을 합니다. 그럼 어제